이빨에 있는 큰 혈관들이 신부전, 심낭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시주염이 심할수록 치매의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설채연 행동학수 이사입니다. 오늘도 양치 잘 시키셨나요? 혹시 시중에서 이제 치석을 제거한다라는 그런 껌으로 대체하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양치는 우리 보호자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 아이들의 삶의 질을 올려주고 아프지 않게 하고 그리고 병원비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양치하면 이빨만 신경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입이라는 공간은 우리 몸에 뭔가가 들어가는 입구이다 보니까 이 안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정말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게 돼요. 심지어 이 이빨에 있는 큰 혈관들이 심장이랑 연결되고 간이랑 연결되고 신장이랑 연결돼서 심낭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신부전, 간의 염증이나 이런 걸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밝혀진 게 있습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코넬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치주염이 많은 강아지와 이빨이 건강한 강아지들을 비교해 봤더니 치주염이 심할수록 치매의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사실 이 치아가 좀 안 좋으면 아이들이 막 아프다고 표현은 잘 하지 않아도 잘 못 먹고 삶의 질도 되게 떨어지거든요. 치아 건강을 신경 써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뭐 치매도 줄일 수 있고 심장이나 간이나 신장에 영향을 주는 것도 줄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게 바로 양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한테도 사실 이 진료가 많이 들어와요. 양치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 근데 저는 이게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은 맥락을 알고 행동하지만 강아지들은 맥락을 알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치과에 간다라고 한다면 엄청 아파요. 무섭죠? 치과 얘기만 들어도 막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왜 가죠? 이걸 그냥 두면 더 아파질 거고 치과에서 많이 아프더라도 그 뒤에 이제 아프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참거든요. 그런데 강아지들은 어떤가요? 이걸 왜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적부터 연습을 꾸준히 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 이빨에 뭔가 들어와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게 정말 싫은 거죠. 그러면 싫다라고 표현해요. 막 엉도 하고 막 싫다라고 하는데 보호자는 그 맥락을 알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계속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강아지들 입장에선 내가 싫다라는데 왜 계속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으르렁을 넘어서 입질, 앙앙 이런 모습들도 정말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양치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치아 관리용으로 나온 개껌들이 치태의 효과를 주는지 치석의 효과를 주는지 구취의 효과를 주는지 이 퍼센트가 조금은 다르지만 양치의 30% 정도의 효과를 낸다라는 결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연습을 좀 꾸준히 해보시는데 이게 잘 되지는 않을 거다. 치석 제거를 한다는 그런 개껌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스케일링을 꾸준히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해주세요 라고 이런 되게 현실적인 솔루션을 드리곤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보호자분들은 치아 관리를 잘해서 아프지 않게 하고 싶은데 우리 강아지들은 그런 마음을 몰라주고 양치하기 싫다고 씨름하고 심지어는 물기까지 하고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지금에 나와 있던 껌들보다 이 30%의 효과보다 50%, 60%의 효과를 내서 우리 강아지들의 치아 건강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보호자분들도 안타까워하지 않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러 가지 개껌들도 분석을 해보고 하면서 이 껌의 개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바로 허니콤추입니다. 우선 제가 어떤 고민을 하면서 이 껌의 개발에 참여했는지 이제 실제로 보면서 하나하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게 모양이었어요. 모양을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없던 우리 아이들의 개껌을 만들어주고 지금까지 있던 그런 구강관리껌보다 더 효과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벌집 모양을 고안했습니다. 벌집 모양은 되게 안전한 구조라서 정말 무거운 걸 올려놓거나 부셨을 때 이 모양 자체가 쉽게 깨지지 앉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 사실 양치할 때 못 닦는 곳이 어디예요? 안쪽이죠. 아무리 우리 양치를 해줘도 안쪽 닦는 거는 그 얌전한 세상이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바깥쪽과 안쪽도
같이 앞쪽 뒤쪽 360도로 치아의 치태를 긁어내주면서 좀 더 견고한 구조로 너무 쉽게 무너지지 않아서 더 강아지들이 오래 씹으면서 이빨의 치태를 긁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벌집 모양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양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단면을 잘라놓은 거거든요. 양쪽에 이렇게 벌집 모양의 구멍이 있지만 단면을 잘라보면 가운데는 또 막이 있어요. 막이 있어서 이빨이 들어가면서 이 벌집 모양의 벽체에서 한 번씩 긁어내주고 그리고 이 가운데 또 하나의 막을 뚫으면서 우선 이중으로 물리적으로 제거해주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들어가면서 이빨을 싹 긁어내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보면 이 벽체에 이빨이 안 닿은 면이 없어요. 바깥쪽도 안쪽도 모든 면이 육각형 모양의 벌집 벽체랑 다 맞닿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꽉 끼면서 들어가니까 치태를 지금 이제 이쪽까지 계속 밀어 올려가게 됩니다. 근데 강아지들이 이제 껌을 먹다 보면 주로 어금니 쪽으로 씹어요. 어금니 쪽을 한번 볼까요? 어금니가 되게 무섭게 생겼죠. 이게 되게 크고 산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지금도 갈라지거나 하지 않았고 들어갔다 빼봤을 때 이빨의 모양대로 그대로 나와 있게 되죠. 벽체에 한 번 그리고 밑에 이 중간 막에 한 번 두 번 이 치태를 밀어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이 길고 납작하게 생겨서 이쪽으로 이빨이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애들이 이렇게 씹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이한테도 급여해보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급여를 해본 결과 다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 벌집 사이로 이빨을 넣으면서 씹어먹어요. 근데 우리 보통 껌을 줄 때 이것만 이렇게 주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껌을 먹어서 치태를 긁어내주는 건 물리적으로만 관리해주는 거예요. 화학적인 관리도 같이 해준다면 이 효과가 그동안의 개껌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런 고민 끝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이 양치껌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만들 때 이걸 가장 많이 신경 썼어요. 이 구멍에 치약을 발라서 주게 되면 우리 벌집 모양의 이 벽체가 물리적으로 치태를 긁어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치약이 저절로 치아에 묻으면서 화학적인 부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치약 포켓이라고도 부르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치약을 한쪽에 바르고 이렇게 묻혀줍니다. 그럼 보면 가운데 쪽에는 그 구멍에 이렇게 치약이 딱 묻어있어요. 반대쪽에도 이렇게 발라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면서 치아에 저절로 치약이 묻고 이 벌집 모양의 벽체들이 치태를 긁어내주는 물리적인 치태 제거와 화학적인 치태 제거가 같이 가능한 거죠. 지금 이렇게 치약을 묻혀놓은 상태에서 일부러 이제 하얀색이 조금 보이게 하려고 파란색을 묻혀봤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처음에 이빨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빼볼게요. 네, 이렇게 치약이 묻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치약이 묻은 상태에서 더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왔을 땐 네, 닦여 있겠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화학적으로 치약이 치아에 묻게 되고 그리고 벌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리적으로 묻은 그 치약을 치태와 함께 닦아주게 됩니다. 야,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네. 그리고 꼭 치약을 바르지 않더라도 이 껌 자체에도 치태를 좀 녹일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치약을 바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화학적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기호성이 되게 예민한 친구들은 또 치약 바르면 안 먹을 수 있거든요. 그동안의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치약 발라주면 안 먹는 아이들은 굳이 막 치약 바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치약을 안 바른 거를 먹여보시고 그 다음에 치약을 발랐을 때 잘 먹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또 이런 제품들이 가장 큰 걱정이 있어요. 이렇게 덩어리 져서 생긴 간식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꼭 보호자가 있는 상태에서 줘야 된다. 분리불안 있다고 이런 거 주고 가지 말아라. 위험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삼켜버리다가 목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에 걸린다라는 건 식도로 넘어가지 않고 기도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숨이 막혀서 아이들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런 거는 보호자 있을 때 주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래도 그럴 확률조차도 낮추려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뽕뽕 뚫린 구멍이 있어서 혹시라도 덩어리째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목을 전체적으로 꽉 막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사고에 그래도 숨을 쉴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좀 시도를 해봤었거든요. 저는 다른 껌들도 구멍을 내거나 운동화 끈에 이렇게 묶어서 줬어요. 묶어서 주면 못 삼켜요. 한쪽을 먹더라도 다른 쪽이 걸려있기 때문에 나머지 덩어리를 꿀꺽 삼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끝까지 씹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동화 끈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의 크기를 만들었어요. 우리 애가 너무 잘 삼키는 애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운동화 끈을 통과시킨 다음에 책상다리나 의자다리에 묶어서 주면 덩어리 진 게 혼자서 바닥에 뒹굴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삼키기가 어렵습니다. 조그만 친구들은 이걸로 이제 터그놀이 하면서 치아에 자극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도 주의해 주셔야 돼요. 절대로 보호자가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이런 껌을 막 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임리히법 같은 것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껌들보다 뭐가 더 좋냐? 우선은 첫 번째로 이 점성이 너무 높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먹다가 오히려 이제 이빨 주변에 많이 낀다. 그리고 막혔을 때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이 안 생긴다. 이런 것들인데 점성이 좀 낮아요. 그렇다고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점성이 없으면 모양을 유지할 수가 없고 치태를 긁어내주는 그런 원리 자체가 더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낮춤으로써 치아와 볼 사이에 끼는 것들을 좀 많이 줄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 양치할 때 치과 선생님들이 미세모 추천하죠. 그리고 부드러운 칫솔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세게 하면 잇몸에 물이 갈 수 있고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치과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당연히 강아지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좋은 덴탈추의 조건 이런 걸 찾아보면 너무 딱딱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단면이 너무 얇게 되면서 잇몸을 자극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나오거든요. 조금 무슨 개껌인데 이렇게 안 딱딱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충분히 치태를 밀어 올라가면서 그리고 잇몸에는 무리를 주지 않는 우리 사람의 미세모와 같은 좀 부드러운 강도를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에 있던 좀 딱딱한 제품들보다는 강아지들의 잇몸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치를 하면 이런 제품을 먹이지 않아도 되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사실 양치도 시키고 이 허니콤추도 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양치의 한계점도 있잖아요. 안쪽을 닦기 어렵다. 허니콤추처럼 360도로 치아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개껌이라면 양치할 때 내가 못해준 부분도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양치를 하면서 허니콤추도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아지들의 이 구강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이 개발에 참여한 허니콤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양치를 대체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솔직하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양치가 가장 좋아요. 양치를 하는데 안쪽을 닦을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해 준다거나 아니면 양치를 꼭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잘 몰라주고 너무 거부하는 친구들한테 그동안에 있던 제품들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내주는 그런 제품이지 치약 발라서 준다고 양치를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거 먹여보고 막 이렇게 치약 발라져 있고 막 쫙쫙 씹으면서 보니까 아우 양치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실까봐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양치 잘하는 아이들은 양치도 같이 해주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허니콤추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 그리고 추천해드릴 만한 좋은 제품이 있다면 같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